서울 북부지법은 사업 청탁을 대가로 태양광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서 씨는 지난 2020년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한편 검찰은 이 돈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